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영민입니다. 또 다른 낭설이 돌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요. 마틴 기타의 헤드 뒤쪽에 스탬프가 있는 경우 이것은 진짜 커스텀샵 모델이고 헤드 스탬프가 없는 기타의 경우 커스텀샵 기타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요상한 낭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완벽하게 잘못된 얘기인데요. 마틴 기타의 헤드 스탬프는 1800년대 그들이 자신의 기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쉽게 알 수 있게 마틴 기타가 해오던 옛날부터 정통된 방식입니다. 이는 1800년대 기타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기타를 보시면은 헤드 플레이트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고 그 당시에는 헤드 플레이트 앞에 무엇이 있다면 굉장히 이질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대신 헤드 뒤쪽에 자신들의 기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런 스탬프가 박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2000년대 기타들의 경우 헤드 스탬프가 있다면은 이것은 마틴 기타의 어센틱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말도 되긴 했지만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아니죠. 옛날부터 마틴 기타 커스텀샵 모델을 오더할 때 여러분들의 기타가 현대적인 사운드를 하더라도 이런 스탬프를 무조건 박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진짜 약간의 금액만 추가하시면 그런 스탬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이런 낭설에 속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낭설이 돌면은 제가 빨리빨리 찾아와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000등 이마들 구독과 좋아요 톡톡 눌러줄게요.